음식 디미방에 적힌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겨 먹던 어육류로 만든 음식부터 조금 특별한 비법으로 빚어낸 만두, 자연에서 가져온 달콤한 간식과 전통 술까지 음식 디미방에 적힌 146가지의 조리법 중 현대식으로 재현된 음식을 만날 수 있다. 예. 와, 너무 맛있어 보인다. 근데 이 색깔이 참 이쁘네. 참 이쁘고. 색깔이. 예, 35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있는 음식인데 상당히 보면 컬러풀하고 또 음식을 먹어보면 현대인의 입에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궁중요리는 우리 사극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양반갓집의 음식을 접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잖아요. 예. 근데 저는 이거 전복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. 전복이죠. 예, 냉장고 없던 시절에 전복이 이제 많이 생겼으면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재놓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오래까지 두고 먹어도 돼요?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. 간장은 안 넣고? 예, 참기름. 참기름만? 보관을 냉장고처럼? 보관을.